전쟁은 전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는 영적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육적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죠. 너희 몸도 중요하지만 너희 영혼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영혼은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육체는 육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영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이 육체적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 국가가 되는 것이고 지면 죽든지 노예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육 간의 전쟁은 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이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 아말렉이 그때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무슨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난민 행렬 같은 거 있어. 그냥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을 졸졸졸졸 모세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냥 따라가는데 아 세상에 그게 뭘 쳐들어오고 있다고 그걸 쳐들어오냐고. 그때 육적 전쟁을 담당한 이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일선에서 싸우고 그때 영적 전쟁을 담당한 이가 모세였습니다. 예.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근데 묘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다 지쳐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아론과 훌이 아예 손이 못 내려오게 받쳐버렸어. 그냥 이게 받쳐버렸어. 그러니까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이제. 왜? 딱 받치니까. 그래가지고 승리했다.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잘했다? 모세가. 모세만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아론과 훌이 도왔다. 이런 걸 좋은 유기적 관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의 문제든 항상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이쪽 전쟁에서 이기면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을 가게 되고 이쪽 전쟁에서 져버리면 지옥을 가게 되고 이쪽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 국가가 되고 이쪽에서 져버리면 패배 국가가 되는데 요거는 지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거는 저도 그냥 살은 있어. 뭐 죽어봐야 뭐 몸뚱아리 죽는 거고 이거는 지면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육신은 80년, 90년 살아요. 관리 좀 잘하면 좀 더 살기도 하고 그 대신 관리 못하면 또 빨리 죽기도 하고 그러나 이거는 영원히 살아요. 이게 뭔 표시요? 무한대. 이걸 무한대 알아봐야지 왜 팔자를 잡아뜨려 놨다냐 이러면 이게 이제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히 육체는 8, 90년.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죽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발걸음을 세냐면 여리고로 세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아. 누가 살아요? 삭개오. 이 삭개오가 사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리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보편적 개념 속에 지옥 갈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딱 두 명이 걸리는데 세리하고 창기입니다. 세리하고 창기는 딱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수님 당시에 천국 갈 사람을 딱 뽑아라 그러면 딱 걸리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디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세리와 창기는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세리가 지옥 가면 세리장은 어디 갈까? 이제 그게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안 돼. 이 한국말이나 그런 표현이 돼. 이제 그건 영어에는 없어, 그런 말이. 그런 말을 해도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한국은 금방 알아. 그런 걸 지옥 아랫목 간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는데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릴듯.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러 왔어. 오니까 이 결정적인 약점이 사람이 엄청 많이 왔는데 이 삭개오가 키가 좀 적었어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쯤 되면 아이고 사람 많아서 안 되겠네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모함이 장벽을 넘은 거야. 뽕나무로 올라갔어.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애들이 올라가고 청소년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명색이 그래도 아니 세무서장님이 뽕나무에 올라간다. 이거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아. 그래 올라갔어. 그러니까 눈이 이제 예수님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어. 갔더니 대뜸 이 삭개오가 첫 번째 한 말이 요 말입니다. 주여. 뭐요? 이 주여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해서 맨 먼저 해야 할 고백이 주여고 신앙생활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도 주여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는 시작이요 주여는 끝이다. 옳지 시작. 주여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주여 그 말은 조금 늘리면 예수 내 구주 그 말입니다. 시작. 그것도 좀 짧아 그러면 조금 더 늘리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말입니다. 시작. 그것도 좀 짧아 그러면 조금 더 늘려볼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이제 요때 이제 좀 놀라는 게 뭐냐면 그 머리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일산에서 잘 사세요. 나 참 그런 것이 이게 두 가지가 원인인데 첫째는 참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 우리 유목사님이 훌륭하시다. 왜 이런 머리 모시고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거 보면 참 목사님 능력 있으시다. 너무 길어 그죠? 너무 길으니까 그걸 줄이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더 줄이면 예수 내 구주 더 줄이면 주여 그 말입니다. 이게 주여. 그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뭐 동화 가운데 열려라 참깨 그러면 이제 그 문이 열리듯이 천국 문은 뭘로 열린다? 주여 그 말로 열립니다. 주여.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뭐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탁 놓칠 때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안 돼. 주여 이래야 돼.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뜨거운 물이 톡 떨려서 아이고 뜨거워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주여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온통 뭐요? 주여. 그 주여라 하는 말을 하면 예수님이 주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나는 뭐가 되냐? 나는 종이여 그 말입니다. 예. 주여. 그러면 여러분은 종이여 그렇게 말해요. 주이여? 종이여? 자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뭐라? 종이라. 주 종의 관계가 성립되면 첫째 종은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주인 뜻대로. 주인이 나가 일하거라 네 이게 종이지. 오늘은 더워서 안 돼요. 더워서 날씨를 보세요. 일하게 생겼나? 그거는 주여가 아니고 뭐여여? 나여여 그거는. 예. 일했냐? 밥 지어라. 아 좀 해놓지 그랬어요. 진짜 부려먹어도 너무 부리먹네. 그거는 나여여. 예 알았습니다. 치거라. 알았습니다. 네가 누구냐? 저는 무익한 종이다. 그게 종이야. 종은 의지가 없다. 두 번째 종은 소유가 없다. 종이 막 돈 벌면 결국 누구 돈이요? 주님 돈이요. 막
까먹으면 누구 돈이요? 주님 돈이요. 벌어도 내 돈이 아니고 까먹어도 내 돈이 아닌 것은 나는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은 돈 까먹으면 누구 돈 까먹는 것 같아요? 그 보세요. 이 간단한 주여가 말은 주여라고 하는데 실제는 지금 주여가 안 되고 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어려운데 가장 쉬운 게 저 주여예요.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삭개오 재산 절반은 어디로 갔어? 가난한 사람한테 갔어. 이제 절반 남았는데 그 중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돼. 토색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나 끝발을 이용해서 사람들 돈을 울거내는 걸 토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시끄러운 게 다 알고 보니까 뭐 해서 그런 거예요? 저게 전형적 토색입니다. 저게 토색이요. 그거 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자, 지금 사개오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짓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항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나쁜 놈이고 세금 갈취해서 부자 된 줄 알지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로 바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제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지구상에 인구가 지금 73억이 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다 빼고도 그 73억의 인구를 들여다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큰 사람, 적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비실비실한 사람, 천태만상인데 그 복잡할 거 없어. 딱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면서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디 갈 사람이요? 옳지. 시작. 뭐래? 그분 답변이 뭐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갑니다. 그게 지옥이요. 천국 아니면 다 지옥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가만히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도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 남편이 여섯 있어도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 허랑방탕해서 돈 다 까먹고 기어들어와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주님은 다 괜찮대. 그런데 딱 안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가룟 유다를 보고는 너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도 괜찮고 남편이 여섯 있어도 괜찮고 돈 다 속무체려서 까먹어도 괜찮은데 왜 가룟 유다 보고는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했을까? 제가 그거 보고 왜 그랬을까 보니까 조금 있다가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한마디로 어디를 간 거요? 지옥을 간 거요. 그래서 제가 또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둘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 둘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이놈을 붙여놨더니 제가 천국 갈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반대로 천국 갈 사람,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이요?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요? 어쩜 그게 대답은 잘하나 몰라. 자, 그러면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을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으니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요 삭개오의 딱 반대편에 대칭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부자 관원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진짜로 좋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딱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들려. 선생이요. 아하, 삭개오는 뭐라고 불렀는데? 주여. 근데 저 부자 관원은 뭐요? 선생이요. 호칭이 달라. 선생이요 이 말은 요 공식을 들이다 대면 나여 그 말이야. 예,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요? 예수님은 종이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하고 삭개오가 다른 게 뭐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고 내가 종인데, 이 부자 관원은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달라. 딱 랍비여 하더니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제 여러분은 똑같은 성경을 봐도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서 깨닫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못 깨달으니까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해 주니까 이걸 통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깨달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생각 속에는 뭔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을 받아서 착하게 사는 건 옳지만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옳지, 옳지. 시작. 그러니까 똑같이 착하게 살아. 이 사람이 구제할 때 나도 구제했고, 이 사람이 뭐 할 때 나도 했고, 이 사람한테 똑같이 했어. 근데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러지, 아, 나 전이하고 나하고 똑같이 사는데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얘는 구원받고 착한 일 없고 너는 구원 못 받고 착한 일 해서 그렇다고 말해. 구원은 착한 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착하게 살았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구원받은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껴지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 아이고 주님,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니까 얼마나 착해요, 그죠? 그때 주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그거 하려니까 근심을 하면서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려운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어렵다. 자,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보다 더 어려우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 부자 천국 못 간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더 어렵대. 나는 근데 그런 분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어. 아니, 부자도 못 가는 천국을 가난한 사람이 가겠냐? 지금 예수님 말씀은 부자는 못 가고 가난하면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부자도 못 가고 가난해도 못 가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보내는 건 부자냐 가난하냐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부자는 못 간다. 그러면 이 부자가 천국을 가려면 뭐가 됐어야 돼요? 주여가 됐어야 돼. 주여가. 그러면 주님이 네 소유를 가난한 데 주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뭐 했을까?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순종을. 근데 이 사람이 순종을 못한 것은 뭐여가 안 되고 주여가 안 되고 뭐여가 돼서 나여가 된 거야. 나여가 된 거야. 자,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삭개오도 그렇고 이 부자 관원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돈을 가난한 쪽에다가 쓰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아, 삭개오도 돈을 가난한 쪽으로 보내고 부자도 돈을 가난, 아,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에게 많구나. 근데 그걸 알아냈어. 이걸 알아냈어. 하하, 돈 쓰는 것도 누구 뜻대로 써야 되는구나. 주님 뜻대로 써야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자, 이것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좀 간단하지 않은 것은, 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당을 이렇게 잘 짓잖아요. 그러면 크게 치면 이제 빈자리가 많이 생겨. 그럼 이제 그 빈자리를 전도해서 채워야 되잖아. 그걸 전도해서 채우는 강사 중에 제가 상당히 우수한 강사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걸 다 채우는데, 내가 이제 요 근래 부흥회 한 중에
아주 참 집회 참 잘했다고 느낀 교회 중에 하나가 울산의 대형교회라고 있어요. 울산의 대형교회를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3일 동안에 등록만 2,000명이 했어요. 딱 3일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3일 동안에 2,000명을 등록을 하는가 했더니 아, 그 목사님 대단하시대. 광고를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TV로만 보던 장경동 목사님이 드디어 실물로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한 분씩 모시고 오는 분은 본당으로 들어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교육관으로 가십시오. 이제 광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본당으로 가면 실물을 보고 교육관으로 가면 뭘 봐야 돼? TV를 봐야 돼. 근데 여지껏 뭐는 봤어? TV는. 아니, 여지껏 TV를 봤는데 실물이 왔는데 또 에이 가지고 전부 하나씩 데려온 게 3일에 2,000명을 등록을 한 거야. 할렐루야. 또 아주 또 이렇게 잘했다고 느낀 교회 중에 하나가 대구에 가면 또 부광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350명이 한방에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거기도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데마다 진짜요,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최소 몇 명에서 몇십 명 아니면 몇백 명은 계속 제가 부흥을 시키고 다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제 교회당을 잘 짓고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옛날 교회를 팔아서 그 건축비를 쓰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잘 쳐가지고 이게 딱 갔는데 세상에 엄청나게 부흥이 돼가지고 굳이 그걸 안 팔아도 되게 생겼어. 왜? 어째 보냐? 1년에 3,000명이 늘어난 거야. 3,000명이. 그런데 다음에 또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또 갔어. 그 다음에 또 해달라고 또 갔어. 계속 갔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 목사님, 왜 이렇게 저를 자꾸 강사로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여러 강사님을 불러서 써보지만 목사님이 그래도 난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오고 은혜도 많이 받고 전도도 많이 되고 하여튼 그냥 감사도 잘하고 하여튼 두루두루 제가 종합점수가 좋대. 그래서 저를 계속 강사로 쓰는 거래.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뭘 봤냐면 이걸 봤어요. 처음에는 3,000명이 늘어나더니 그 다음에는 2,500명이 늘어나더니 그 다음에 2,000명이니까 몇 년 가니까 안 늘어나. 아, 안 늘어나. 이제 뭐가 빠진 거예요? 껌으로 말하자면 단물이 빠진 거예요. 이제 단물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뭘 돌아봤냐? 아니,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부흥을 시키고 있는데 왜 한국 교회가 교인이 안 늘어나냐? 이제 그게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전도해놓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왜 안 늘어나냐? 돌아다 보고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야 되는데 이 교회로 왁 왔다가 저 교회로 왁 왔다가, 그러니까 죄송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늘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막 옮겨 다니니까 숫자는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그 속을 또 들여다봤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가 참 잘 지었는데 나는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 같아도 그 교회 다니겠다. 그 교회로 빨리 가라. 그러면 가야지. 근데 주님이 그냥 네 교회를 지키거라. 그러면 내가 이게 지켜야 되는데 기도할 새도 없이 막 움직여. 그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주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여가. 나여, 나여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기도를 들여다봅시다. 나여의 기도와 주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면 주여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주여의 기도예요. 나여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 팔아달라고 기도한 지가 언젠데 여지껏 응답을 안 해주시면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힘들어서 예수 믿어먹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 이렇게 이거 내가 조종기를 붙들고 막 주님이 정신없이 다녀서 해결해. 물론 나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매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된 기도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같이 훌륭하고 예수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냐면은 그분은 기도하실 때 가만히 보면 주여 할만하시더니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이 뭐냐? 너는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니까 그냥 죽으시더라고.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 생명보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보고 만약에 그 지경에 놓으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 없니? 주여 저 십자가를 없애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를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옮겨버려.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십자가를 옮겨버려. 물론 내 말이 꼭 옳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더 틀린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 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자꾸 오늘 우리의 기도로 벗어버리려고 그래. 자꾸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그래. 거기다가 능력이 있을수록 더 벗으려고 그래.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노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사망이 나를 거기서 기다리나 내가 주께 받은 바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그 흐름이 있어. 기도의 그 흐름이 예수님이 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올라가서 돌아가시듯 사도 바울도 올라가면 죽는 줄 아는데 그냥 가더라고 그 길을. 그게 그러니까 주님하고 바울은 내가 볼 때 맥락이 좀 비슷해. 근데 오늘 우리는 주여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사마리아로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니면 또 금식을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 금식하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해서 주님의 뜻을 바꿔가는 거예요. 영국이 인도를 먹었어요. 영국은 신국가고 인도는 미개혁국가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인도는 힌두교가 많아. 힌두교가. 근데 힌두교가 많은 그 인도에 괜찮은 친구가 하나 있어. 키가 조그만하고 동그란 안경 쓰고 까무잡잡한 뭐요? 간디라는 괜찮은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생각할 때 저 간디를 전도해 놓으면 아, 이 인도가 참 기독교 국가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간디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디가 그거에 모르겠어요. 이제 눈치를 챘지. 하고 너 나 전도하려고 그러냐? 응. 너 우리나라에다가 기독교를 심어주려고 그러냐? 응. 부탁이 하나 있다. 난 나쁘게 생각 안 된다. 근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영국 니네 기독교 말고 성경의 기독교를 여기다가 좀 심어줘라. 똑똑해요. 아, 간디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미 간디 눈에 영국의 기독교와 성경의 기독교가 갭이 많이 생겼다는 걸 본 거야. 성경의 기독교는 저러지 않은데, 성경의 기독교는 저러지 않은데, 이걸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영국을 보니까 영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어요.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여러 요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자면, 첫째는 모래 위에 영국 교회를 지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주여요. 주여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나여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무너졌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웨슬레 목사님이 없어. 웨슬레 목사님이. 난 생각해. 영국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웨슬레 목사님만 있었으면 영국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웨슬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없어져 버렸어요. 독일은 마틴 루터 목사님이 돌아가셔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왜 아직도 괜찮냐?